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 New Silver Generation.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실버 세대에서 지금 New Silver 세대라는 말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연적으로 의학도 발달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세대 노년층이 바로 New Silver Generation입니다. 이제는 사회에 대거 진출을 앞두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이후에 출산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노년층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도 곧 그 세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하는 트렌드와 함께 급부상하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바로 이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이런 거는 그냥 부분적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문화 가운데 이들의 문화를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개발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 실버 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뉴 실버 세대를 적용해 볼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뉴 실버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들은요, 그 인생의 계절 가운데 항상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해 있지만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같지가 않은 것처럼 어쩌면 맨날 똑같은 것은 나 자신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발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러나 똑같지도 않아요. 예.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린 늙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름살이 마지막에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은 해, 같은 계절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도 영적으로도 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절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준비되는 자들에게는 그 계절에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자리고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며 그의 모든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리가 올드가 끊어지고 뉴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뉴 실버 제너레이션은 자기가 있는 시대에 나중에 노년이 돼서 그러니까 장년들한테는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이죠. 가까운 곳입니다. 아직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시고요. 청년들 언젠가 늙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냥 실버 세대가 아니고 뉴 실버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뉴 실버 세대는 바로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도 젊은 세대와 함께 동역할 줄 아는 그러한 전문성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함과 그러한 열정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간증들과 노하우와 전략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들로 충만한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은퇴는 세상에서는 은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한 주간 동안 이상화의 금메달 정말 감동적인 거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 500m, 500m 맞죠? 예. 근데 그 생각을 해봐요. 그 1분 조금 넘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4년을 매일같이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길게 보면 노년 이후, 은퇴 이후의 시간, 그 실버 세대라고 여겨지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청춘 때 한번 꽃 피고 마는 것입니까? 꽃이 피고 지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열매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꽃이 왜 폈냐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서 꽃이 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고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있잖아요. 뭐 그 컬링이에요? 우리나라 뭐 오모 가고 뭐
오목하고 구슬치기 섞어놓은 것 같은. 예?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돌 굴린 다음에 막 이러는 거. 아들이 그걸 보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중에 저 결혼한 아줌마들도 있어. 그랬어요. 그랬어요. 야, 아줌마들 잘하게 생겼어. 걸레질 많이 했으니까. 그거 하려고 유학도 간다며요. 예. 야. 처음에 우습게 봤는데 웃은 게 아니더만요. 올림픽 우리 선수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예. 하여튼. 그때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 돌 굴리고 막 방 닦는 것 같은 그걸 유학까지 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큰 돌을 굴릴 때 표정 봤어요? 딱 한 다음에 딱 굴리면서 몸의 움직임 최대한 줄인 다음에 손을 살짝 돌리면서 그 집중력. 아, 그 눈매가 아, 매서워요. 너무너무 진지하잖아요. 그 돌 굴리면서. 아. 하여튼 준비돼야 쓰시는 건 맞아요. 예,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라는 이 이름.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22장에서 처음 그 단어를 사랑이란 단어와 준행이란 단어와 그리고 경배란 단어를 꺼내셨던 것처럼 끝까지 준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배자로서 계속 그 길을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모리아산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이 되는 순간 우린 하나님께 우리의 축복, 기쁨을 상징하는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노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관대해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관대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서 이미 결과를 아시는 분, 다 준비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우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뉴 실버 제너레이션으로 준비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되고 삶의 관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삭들을 출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삭들을 청년의 세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노년의 세대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부흥이 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아비의 세대 어미의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뉴 실버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대표적인 뉴 실버 세대입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그러한 세대 사람이 다 광야에 죽었는데 그들 둘만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들이 브릿지가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비의 세대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탐할 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즐기십시오. 나이에 맞게 살고 소명을 다하는 것처럼 멋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다면 늘 청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머리도 하얘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머리가 좀 벗겨지겠죠. 예, 네, 괜찮습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 벗겨지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쁘시면 그냥 잘했다 잘했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맨날 이렇게 쓰다듬어주다 보니까 예, 좀 못했어도 괜찮아 그러고 쓰다듬어주다 보니까 머리가 좀 벗겨진 거 아니겠어요. 예, 좋은 겁니다. 예. 뉴 실버 세대로 준비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뉴 실버 세대는요 인생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게으름을 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너머를 볼 줄 알기 때문에 능동적이고요. 긍정적인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가 분명한 세대예요. 미래를 향한 준비가 없다면 그냥 실버 세대지 뉴 실버 세대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뉴 실버 제너레이션이라는 U자가 들어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청춘의 시간에 혹은 장년의 시간에 노년을 향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따라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를 볼 줄 알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때를 놓치면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침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어둠은 심해질 것이고 그 침몰되는 것이 가속화되어 점점점 더 빨리 침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재림신앙은요, 어떤 그 잘못된 종말론처럼 속세를 떠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세월 아낄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종말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것은 소망을 낳습니다. 세상과 다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현실에 충성스럽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종말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노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헬스장에 갔더니 헬스장을 가면 꼭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근육이 장난 아니 아니신 분. 그분이 이거 누워서 이거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걸 하고 가면 거기 누워서 들면 못 들어요 못 들어 무거워서 예. 와 근육이 장난이 힘도 장난이 그게 하루 아침에 됐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영적 근육 믿음의 근육이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루게 될 지난주부터 다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세례 요한을 출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미 그 나이가 지났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죠. 그리고 6개월 뒤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 젊은 세대와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늙은 세대, 실버 세대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든 사람들이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청년의 세대든 함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시는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치 못할 만큼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느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점점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냥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나이 드는 횟수만큼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자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그래서 매일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크기, 그 사이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갈렙은 나이 80대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가장 크고 강한 거인들을 이기고 그 산지를 취하기 원해서 이산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갈렙이 가졌던 기도의 변화입니다. 지칠 줄 몰랐어요. 아주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 나이 80대가 돼서야 제대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를 불렀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계속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이 80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위인 중에 하나인 모세는 80대가 돼서야 이제 쓰임받기 시작했다. 여기 80대 없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 되기 전에 그 쓰임받는 위치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도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영적 아들이었고 또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신앙 배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던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느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신앙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심겨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아예 때부터 배우지 않았는데요. 지금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 하나를 받더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묵상을 통해서 묵상 생활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내가 늙어서도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뭐 쉽게 얘기해서 뉴실버 제너레이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기 직전까지 말씀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켜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실수를 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사가랴는요, 정작 분향단 앞에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두 부부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분향단 앞에서 너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 나이에 나이를 가질 수 있다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불가능한 일 앞에서 그거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문했다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 실수 때문에. 불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엘리사벳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것입니다. 그 옛날 사라처럼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출산됩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가진 장점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걸 봅니다. 모세의 탁월함은요, 성경에서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였다 했던 것처럼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평정함을 잃어버리고 바위를 여러 번 내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특성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시편에도 그의 정직함, 성실함, 공교함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백성들을 공교한 손길로 다스리는 자, 보살피는 자로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물론 그것을 시편 51편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죠. 회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간접살인인 것이죠. 물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정직하게 다시 회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앞장서서 막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강성이었어요. 강점. 그러나 여종들 앞에서 그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던 이제 일생에 한 번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제사장, 자기가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이제 자기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분향단은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면서 요한이란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그 아이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까지 얘기해줘요. 예언이죠. 그리고 누가 보면 1장 18절부터 20절 가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야, 이제 가브리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사가랴처럼 안 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토록 구했던 그 기도 응답의 시간에 믿지 못해서 이 큰 실수로 말며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실수했다고 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여자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 것이죠. 너 이제 귀에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벙어리로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그러한 불신앙이 이 안에 내재된 상태에서 분향단에서 떠났다면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사를 그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묵을 시켜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미 성령 충만해진 마리아, 청년이죠. 사실 10대입니다. 그리고 이 10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이미 성령 충만했고 성경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상태였어요. 6개월. 잉태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고요. 성령 충만해서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예언으로 노래합니다. 예언적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따가 오늘 마지막이 이제 이 노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경에 보면 막 뛰었다 그래요. 이 뛰었다라는 게 이 춤과 또 연결되어 있는 원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성경엔 성령으로 충만해서 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가랴는요, 실수한 이후에 분명히 벙어리가 되어 있는 시간 동안 9개월 동안 천사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예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9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출산된 이후에 8일이 됐을 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때 서판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걸 쓰자마자 입이 풀리면서 성경에는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구원의 노래, 바로 예언적 노래를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요, 성경에는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실수로 벙어리가 되어버린 그 시간 동안에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계속 실수를 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지 안 하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더 바르고 더 좋은 그러한 기틀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또 동계올림픽에서 1000m 그 달렸던 선수 중에 메달은 받지 못했죠. 메달 없는 선수. 기사를 보면, 인터넷 기사를 보면 노메달의 영웅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규혁 선수. 예. 이 사람이 말을 참 잘해요. 인터뷰할 때. 인터뷰를 때 참 아주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활약하면서 여러 경기를 뛰었는데 특별히 올림픽만 6차례 출전한 사람입니다. 예. 35 정도 됐나요? 35인지 36인지 하여튼 이제 스포츠계에서는 은퇴할 나이죠. 1997년도 12월에 열린 월드컵 1000m 종목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세계 기록을 세운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열리는 올림픽에서 아주 금메달 유망자였어요. 근데 올림픽만 나가면 예, 메달을 따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올림픽을 6차례 나가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희망으로 살았다고. 자기에게는 올림픽이 항상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21위로 그쳤습니다. 나이가 들어갔으면 헐떡였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이겼어요. 예. 마지막 경기 지면은 좀 찝찝할 텐데 이기고 자기의 이제 이 선수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규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올림픽은 핑계였다. 메달도 없으면서 올림픽을 통로로 스케이트를 계속했고 그래서 즐거웠던 것 같다. 메달을 떠나 스케이트 선수로는 행복했다라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약간은 부족한 스케이트 선수로서 끝나고 살아가겠지만 그 부족함을, 왜냐면 메달을 결국 못 땄어요. 마지막까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다. 예. 우리가 연약하고 있고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더욱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분, 헬퍼,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에 늘 오히려 부족함을 느낄 때, 연약함을 느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더욱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이란 성령님께 나의 삶을 얼마나 양도했느냐, 구별해 드렸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충만과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해야 됩니다. 원, 투 나눠서.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농부는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이 친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속사적 목적 가지고 그분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본을 보여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적, 탁월한 가르침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야로 늘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하는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선 이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 26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헬퍼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너희의 소유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래 산다, 나이가 많이 이제 늙어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라는 건 크리스찬으로 성령님과 더 많이 동역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그래요. 한 침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각방 쓰고 자녀들이 볼 때도 부부 사이가 별로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신혼 때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 실버 제너레이션은 금술도 좋아요? 아니 여러분 진짜로요. 오래 살았으니까 더 친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바르게 부부 생활하시고 서로가 노력하면 만들어 가세요. 오래 살수록 더 친밀해져야 되고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고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싸워요. 그러나 점점 싸우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그분을 헬퍼인 그분께 나의 삶을 양도하고 드리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얼마나 쉬워지겠냐고요. 질문하는 것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잘 감지해서 정말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고집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 논리로 가득 차서 성령님께 순간순간 자기 인생을 그 인생의 주도권을 이것만큼은 안 되고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훈련하고 개발한다면 실수가 줄을 뿐만 아니라 혹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중요하고 중년에게 중요하고 장년에게 중요하고 노년에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투성이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비겁하게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청년, 중년, 장년, 남녀들이
다 모여서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속을 붙들었는지 아세요? 그들의 생명까지도 양도했습니다. 유월절하고 오순절 계산해서 10일만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그들이 알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죠. 근데 그들은 10일 동안 10일인지도 모르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40일, 60일이 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생명을 양도한 상태로 이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양도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권리나 재산, 물건,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인데 너무나 실제적이니까 실제적이라서 양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도를 못하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도 내 부르심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비전도 이룬 거 없이 허송세월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허송세월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양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이것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누굴 만나는데 이 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눈을 성령님 양도해 드립니다. 내가 듣는 귀 성령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 성령님께 드립니다. 지혜의 말을 주세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내 손발 성령님께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성령님, 오늘 아침 10시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11시 찬양팀들, 그리고 예배, 말씀 듣는 성도들, 셀 모임, 오후 예배 다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이 양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양도는 가장 탁월한 믿음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께 이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헬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응답을 받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쌓아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나눕니까? 내가 나누죠. 그럼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먼저 복의 근원 되려면 그 복의 근원에 복에 해당하는 그 무엇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양도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믿음은 양도와 함께 갑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비결을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늘이라는 이 현실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내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중장년 세대는 들으십시오. 노년을 뉴 실버 세대로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자들은 더 새롭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길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59절 61절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또 제사장 가정이니 가문이니 보통 장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가족들이, 이웃들이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히브리 사람 특별히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름처럼 뭐 개똥 이런 거 안 지어요. 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예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제 사가랴가 예, 자기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고 나서 입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전통이 깨지면 여러분 예언이 풀리고 찬양이 풀립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전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 불가능한 시간에 아이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므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전통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전통에 여러분이 그동안의 사람의 유전에 얽매여 있다면 새로운 일의 통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케이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통에 매여 있는 것, 그동안의 관습에 매여 있는 것,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 그것은 전통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일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일입니다. 그리고 새일의 중심부에 항상 새노래가 있어요. 이걸 이따 그 다음 마지막 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행하신 새일의 중심부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줄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따라요. 왜요? 그 지혜를 듣기 원해서. 아비, 어미, 즉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요. 그러나 아침마다 성령님은 새롭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신선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노래할 수 없을 만큼, 특별히 새 노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장년들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교회에 잘 적응하고 계셨어요. 이 노래라는 요소 안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간증에 따른 감격과 새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시간에라도 좌절된 상황 가운데라도 의지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꽃입니다. 그리고 꽃다면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세요. 아멘. 특히 예언적 노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죠. 엘리사벳,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리아 어렸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을 때 함께 예언적 노래로 서로 화답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성경 따로 나 따로 아닙니다. 저같이 예언적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저 같은 수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많이 노래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곡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작곡 ABC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송 리시버예요. 송 라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다운로드 해주십니다. 예. 네. 그냥 받으면 돼요. 누가 보면 1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예, 성령 충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요 마치 노래 같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이것이 율로게오라는 찬양하며 축하하다는 뜻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사가랴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이 안에서 내가 실수했지만 벙어리를 쓰면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충만하게. 왜? 말씀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그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터져나간 게 뭐예요? 말이 전에 노래가 먼저 터져나갔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하시다면 교회 왔을 때 노래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아멘. 찬송하니,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단어도 율로게오라는 단어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며, 이것도 찬양의 패턴입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약속을 잉태하십시오. 세례요한이 뛰었다라는 것은, 춤췄다라는 것은, 춤은 가장 강력한 찬양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을 때 이것은 자라요. 출산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낮은 단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약속으로 말미암으며,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이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뉴 실버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마지막 그림, 청년 다음 세대와 노년의 세대가 함께 예언적 노래로 화답하는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로 충만한 분위기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혀가 풀리면서 또 찬양했고요. 그 뒤에 67절부터 68절 가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하면서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 예언하여 가로되가 공동 번역엔 예언의 노래를 부르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노래 형태를 섞어서 했던, 말로 했던, 근데 노래의 형태로 한 것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거든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 아들의 사역과 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가실 승리와 회복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이 거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나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근데 골로새서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라는 같은 구절 앞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라.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 플러스 말씀 충만. 이것은 시와 찬미, 복음성도 여러 가지 찬송가도 부를 수 있지만 더 깊은 단계인 신령한 노래, 예언적 노래, 새 노래를 서로 부르며 화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이 자리가. 엘리사벳의 태 속에 세례요한이 있어요.
아이도 반응해. 아이도 그 다음 세대. 우리 임신한 보영이 뱃속에 아이도 반응하는. 지금 듣고 있어 이 말을. 세례요한의 세대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우리 다음 세대는 세례요한의 세대예요. 근데 이 아이들도 반응하는 그 임재 가운데 노년들도 중년 장년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새노래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새노래가 터져나갈 때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올드 사이클이 끊어지고 새로운 사이클이 새노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외국 찬양사역자들 중에 크리스 두퓨라라든지 그 댄스 위드미 지으신 분, 폴 일버라든지 단 포트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한 시와 찬미뿐만 아니라 특히 예언적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오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분들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늙고 싶어요. 예, 네.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땅에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그렇게 예배하게 하실 때 많은 다음 세대 아비로서 그렇게 예언적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아비의 세대들이 함께 하리라 믿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그 노래에 화답하는 예언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튜닝이 된 기타도 튜닝해야 되거든요. 튜닝이 된 그러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이렇게 마치기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물론 여기에 제가 볼 땐 실버 세대는 그 정도 노년의 세대는 예, 없습니다. 예, 몇 분 계신데 오늘 안 왔네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장년들 세대를 좀 여러분이 찾아가서 청년들이 그분들과 함께 좀 손을 잡고 함께 그곳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 가서 찾아가세요. 예. 그리고 저 뒤에 예. 장인규 집사님 쪽도 가시고 옆에 가서 함께 저 뒤에 저 뒤쪽에 계시잖아요. 우리 박예경 집사님도 계시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앞에 청년 좀 뒤로 가지. 예. 가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일로 부름받은 뉴 실버 세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거예요. 장년들이 먼저 그러한 뉴 실버 세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청년 세대였던 마리아가 이 실버 세대와 함께 부르는 새 노래, 예언적 노래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바쁘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역사했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데 있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 엘리야가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의 세대를 준비시킬 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켜 함께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예언적 세대를 일으켜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비의 세대는 자녀의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세대는 아비의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세례 요한의 세대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새해를 선포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저 세대를 향해 임팔테이션 할 수 있는 기름 부음과 은사들이 아비의 세대 가운데 어미의 세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령방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나타날지어다. 아비의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어미의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의 세례는 아비의 세대에게 존중을 표현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경건한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질지어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주 다시 한번 다 같이 신실하시나 그냥 우리 손을 손잡고 아비의 세대 자녀 세대들이 함께 찬양합시다. 한국교회 가운데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켜서 많은 권위 체계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영원을 경외하는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한 예언적인 세대 New Silver Generation이 일어나 함께 믿음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이 아비의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